오보이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장산 혁명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 50, 1961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20여일간 와산동 용성 사이 도로 확장 공사에 참가하시어 대중의 앞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시기에 보여주신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숭고한 조국의 귀감은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을 나라와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와산동 용성 사이 도로 확장 공사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당제 4차 대회를 맞으면서 몸소 발기하신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잘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맡겨주실 것과 자신께서도 공사에 참가하실 우향을 오보이 수령님께 정중히 말씀올렸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들끓는 현실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사상 우지적으로 단련도 하면서 한번 본때께 제껴보라고. 현실 속에서 천리말을 타겠다면 자신께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와산동 용성 사이 도로 확장 공사에 참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도 수령님의 교실을 간철하는 혁명 전사의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1961년 5월 15일에 수수한 해제원방직 작업복 차림을 하시고 남문저 공사장에 나오시어 촛사를 뜨셨습니다. 공사 전 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시어 이신작측의 실천적인 모범으로 대학생 권속자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와산동 용성 사이 도로 확장 공사에 나날 자신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숭고한 조국의 산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공사장의 옛 집터들에서 속탄이 도로 나왔는데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던 한 할머니가 속탄을 포가려고 공사장에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할머니에게로 다가가시어 집에 속탄이 떨어졌는가고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기한탄이 땅에 그냥 묻힌 곳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할머니의 말씀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 속탄 받겠지에 속탄을 포담아 주시고 집 가까이까지 날라다 주셨습니다. 그때 공사장에 여기저기에 파벽돌과 파철들이 널려 있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한 장의 파벽돌, 한 그람의 파철은 보잘것없지만 파벽돌과 파철을 다 모으면 나라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파벽돌과 파철의 무게는 애국심의 무게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천리마 시대와 더불어 빛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실천적 모범은 새 세대 청년들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 처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새기면 새길수록 오늘 우리 청년들을 수능의 구상과 당 정책을 결사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3,700세대 쇄골이 구설에 탄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산모범을 따라 배워서 혁명가요를 높이 부르면서 대회 앞장에서 내달리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우리 혁명이 새로운 고조 국면을 열어나가는 보람찬 투쟁의 전위에서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갈 청년들의 불같은 지향과 혁명적 열의가 더욱 분발승화되는 속에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로 향한 청년 전위들의 답사인 건대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 혁명위협의 핏줄기로 줄기차게 이어나가는 요렬의 청년 지휘관이 될더 높은 열이 안고 전국 청년동맹 사상사업 일꾼들이 백두산 미령 고향집이로의 답사인 건길에 올랐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출발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의 혁명 전구에 새기신 천출귀인의 거룩한 자업을 따라 항일 빨치산의 진격 나팔 소리를 세기와 세대를 이어 높이 울리며 승리의 신심도 높이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임금 대원들은 대와피 붉은기를 휘날리며 발걸음도 드높이 삼지연시를 출발했습니다. 우리 답사임금 대회는 총인놈의 사상사업 일꾼 오비경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답사임금 기간에 우리 총인놈의 사상사업 일꾼들은 항일발치자들의 진격의 낙관수를 높이 올리며 당정의 사상과 뜻으로 청년 대중의 심정을 채척에 끌어주는 사상전의 기수 이름직한 욕군으로 철저히 기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항일의 총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 싶은 백두선구마다에 숨배어 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피새기며 송봉수경지에 도착한 답사인건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총봉수경지의 사령부 자리와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몸소 쓰신 구호문헌을 비롯한 수경지의 여러 사정물들을 돌아보면서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혁명 선열들의 사상정신 세계를 깊이 새겨놨습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 위령에 도착한 답사인군 대원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인민의 오보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2.16 강기예술학원 창립 쉰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념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 지도하시면서 예술적 소질이 뛰어난 학생 소년들을 선발하여 예술전문학교를 내어드려 하시고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교실을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예술인재 육성사업과 학과 학습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학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말린 쌀밥 공장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종업원들 속에 위대한 장원님의 그 용도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원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간편하고 먹기 좋은 말린 쌀밥을 안겨주시려고 일요일에 휴식도 미루시고 공장을 찾아오시어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일 때라요 강곡히 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원님의 그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그 교양 사업을 여러 계기마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 정업원들 속에서는 용도업적 단위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이 커지고 위대한 장원님의 유훈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려는 요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 기술혁신 사업에서 우리가 중시한 것은 노력전략형, 부지전략형 생산공정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품이 많이 드는 이런 앞공정을 현대화하면서 공장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제작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고 모든 생산 공정이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3중 3대 혁명 기수의 용의를 지닌 말린 쌀밥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나감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위들 가운데는 령흥 제약 공장도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 의약품 생산 과정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생산자 대응 속에 심어주기 위한 사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머를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과정을 놓고 봐도 정업원들이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요를 장악하고 그것을 집체적으로 협의하는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도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첫째 가는 과업으로 여기고
전반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국가적인 GMP 인증을 받은 데 맞게 품질 관리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의 사상 관점과 태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결과 최근에만 해도 상비약품, 대중약품을 비롯한 수십가지의 새 제품들이 생산에 대입되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생산량을 높여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곳 공장은 얼마 전 이중 3대 혁명 붉은기를 주어받았습니다. 17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악성비루스 감염자는 6억 7,836만여 명, 사망자는 678만 8,4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겨울철 방역 상황에서 악성 전염병의 전파와 함께 돌림 감기를 비롯한 비루스성 호흡기 질병의 급속한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림 감기는 돌림 감기 비루스에 의해 일어나는 급성 호흡기성 전염병입니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돌림 감기 비루스는 전염력이 아주 강하며 보통 감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납니다. 돌림 감기의 주요 증상은 돌발적인 고열과 기침, 머리 아픔, 콧물 흘리기이며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오한, 발열이 나타나 체온이 30도 내지 40도씨에 달하거나 동시에 목구멍 건조감과 목구멍 아픔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정확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폐렴이 합병돼서 심한 호흡 부전을 일으켜 생명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돌림 감기 계절에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볼 때 2.5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각지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돌림 감기의 동시 유행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방안 공기 가리를 비롯한 방역 대책들을 더욱 철저히 세울 것을 호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5일 원숭이 천연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한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구는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이 지나면 감염이 확대될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이 세계적인 원숭이 천연두 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에뜨나 산에 폭설이 내려 피해가 났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많은 눈으로 해서 도로들이 차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페루의 고생물 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말향고래 화석을 새로 전시했다고 합니다. 이 화석은 지난 2020년 4월 온화한 사막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길이는 1.3m 정도라고 합니다. 발굴된 고래 화석은 당시의 바다 생물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